대학원의 입장.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분의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뜨거운 박수로 같이 함께 노래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아카바님께서 반성한 후에 있는 화초대 정화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. 불을 켰을 때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마음 모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앞에서 박수를 잊혀주세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랑 입장! 신곡 입장. 축복의 박수와 함성으로 발걸음을 채워주시고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.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와서 한 번씩 꼭 인사주십시오. 한 번씩 우리 멋진 아들 예쁜 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. 한 번씩 사랑의 마음 담아서 전해주십시오. 자, 다음은 역시나 같은 마음 담아서 우리 신랑층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. 네, 어머님 아버님,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들이 도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두 분이 보시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성스러워 보이겠지만 두 분이 보내주셨던 사랑과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경험을 벗삼아서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행진! 행찬 박수와 함성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바로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오늘 와주신 모든 환희분들께서 이 소중한 순간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